엥? 우리 진짜 교과서에 실렸어? 아, 혹시 얘들아. 교과서에서 나온 그 사람? 아, 진짜. 아, 우리나라 교육 사상상 어쩔 수 없나? 아, 맞아요. 저예요, 릴파. 공부 열심히 하세요. 리우정 점차 신작 봤어. 아, 이분 거 올라오셨네. 그 와중에 남캐는 절대 점을 찍지 않는. 안 돼, 뭐 릴파님 카드는 뭐 괜찮아. 안전해. 릴파님은 운이 없어가지고 뽑힌 적이 없으시거든. 매니저님 운 없게 만들어 드릴까요? 매니저님, 이제 매니저님 오래 하셨으니까. 아, 내가 진짜 운이 없는 거구나라고 실감나게 해드릴까요? 릴파는 페이셜 멈춘 상태로 그런 말씀하니까 더 무서워요. 이분은 매니저 오래 하셨으니까. 그 거의 링크 준 거에 맨 마지막에 업데이트 보고 그다음 업데이트 올 누르고 오른쪽 위에 아니 아니 뭐야? 아니 찬이를 갑자기 아, 사투리 하지? 올 누르고 뭐야 그거 나한테 그거 전염된 거 아이가 언니한테 얼마 써? 전염된 거 아이가 아니리 그냥 바보 같고 아니 그냥 바보 같고 몇 살이세요? 저 19살이요 저는 27살이요 왜요? 목소리가 이렇다고 지금 너무 그러신다. 아니, 남자 아니에요? 아, 여자예요. 변조한 거 아니죠, 그거? 아니요, 변조를 할 거면 더 이쁘게 하겠죠. 네. 관심이 진짜 1도 없으시네. 세구청 굉장히 수상한 느릅당 셔츠 봤어? 저기야! 얘왜 혓바닥 내밀고 있어? 이거 그거잖아! 그 챌린지 자세잖아! 아니야, 너 넘어진 거야, 그냥. 세구 진짜 음란하다. 너왜 그런 생각을 해? 그냥 너무, 그냥 너 넘어진 장면이구만. 세구, 너 정말 음란하다. 어? 아니, 나 음란하단 얘기 안 했는데? 언니, 무슨 생각한 거야? 넘어지는데 누가 혓바닥 내밀어? 누가 저렇게 턱을 대고 엉덩이를 올리고 넘어져? 언니, 이렇게 넘어져? 언니, 내 앞에서 넘어지는데 저렇게 안 넘어지면은 바로 저렇게 한다. 아, 맞다. 갑자기 생각났는데. 아이네 언니 동생하고 제가 결혼식장 옷 입고 있고, 아이네 언니가 충격 먹은 썸네일을 올렸어요. 근데 썸네일이 너무 웃긴 거야. 아니, 뭐야! 아니, 이거 조회수 레전드인데? 어, 지금 기분 좋아짐. 아, 이때 회의하고 있었거든요, 와꾸님이랑. 근데 유튜브를 딱 눌렀는데 이게 딱뜬 거야. 그래서 그때 와꾸님이 뭔가 설명하고 계셨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뇌정지가 와가지고 뭐가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. 그러니까 와꾸님이 그 이해하셨을까요? 그런데 제가 죄송해요. 제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. 이것 때문에 내가 뇌정지가 와가지고. 아, 뭐야, 깜짝이야. 너래야, 왜 그래? 왜 그래!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잖아요. 여기 함선에 누가 나랑 같이 있는 거야, 내 뒤에. 어? 하고 뒤를 돌은 거죠? 뭐야, 동물하고 있는데? 뭐야? 앞에 사람 있는데? 뭐야? 쟤 뭐야? 미친, 뭐, 뭐야? 뭐야, 저거? 여기래. 쟤 덤불갱어. 히얼 이래, 히얼. 뭐? 있어. 연 먹으라고 봐? 야, 미친. 가이, 뭐야? 아, 언니 나잖아, 막. 아니, 뭐해, 거기서. 왜안 와? 나잖아! 되게 짧다, 2분이구나. 이거 낙서 같은 것도 너무 귀엽다. 저보다 잘 그린 것 같다고. 이거는 잘 그리는 분들의 그 동심을 담은 낙서라고요. 이것도 뭐 애기들이 그린 낙서인 줄 알아요?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낙서들은 다 애니메이터가 그린 잘 그린 사람들이 그린 낙서라고요. 당연히 나보다 잘 그리지. 손님 많이 가벼우셨었네요. 여러분, 어머! 택시가 얼마나 가벼우면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릴 어머! 수가 있어요. 존재감? 야, 허리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? 어디 잡아요? 잠깐만요. 어디 어디 잡아요, 만지시나요? 그러면은. 도전거리지 잠깐만. 아, 뭐 자꾸. 창구청 릴튜브 오타봤어? 1원 주는 거 야바야. 그래요. 아니, 1원 주는 거 싫어요. 보너스가 1원이면 아, 욕안 했어요! 싫어야잖아, 싫어야.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써? 자막을!
야말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 1원 주는 거 치랄 보너스가 1원 아니 알겠습니다 루루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직땅 오케이 시원하구만 61 어 그치 어? 왜 놀라는 거야 근데 루루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직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저 되는데요? 루루땅이게 의상도 잘 맞는 것 같다고? 루루땅이 어느 재판 모시기가 니 삭스 신고 오냐고 막 뭐라 해가지고 루루땅은 팬티 스타킹 신었어요 저는 니 삭스 아니었습니다 멋이 아니라 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스타킹을 팬티 스타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길이를 빤스라는 단어 나왔다고 이렇게 헉 루루땅 방금 무슨 소리를 하면서 놀란 느낌 진짜 일단 버거땅 말투 진짜 오디션 초반 때 듣고 에이 이분 너무 컨셉이 심하시다 이분은 너무 RP가 너무 심하시다 자투리 RP가 너무 세시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아 그런 컨셉 진짜 그 말투더라고 오라 버거님 이런 분들도 말투가 똑같은 거 어? 아, 그랬던 거예요? 이런 식으로 말투가 똑같은 거야 오라 버거님 이런 분들이 초반에 좀 해봤거든요 틱톡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네 반응이 그렇게 좋아요? 내가 좋다고 하는 말은 내 팬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는 연령층이 좀 어리다 보니까는 이게 신기하지 야 이거 뭐야? 이게 이세돌인가 뭔가 거냐? 징버거 이제 머리 위에 햄버거 안 다냐? 헤 초심 다 잃었네 이러면서 이게 징버거님은 틱톡 안 한다던데? 이거 가짜예요 신고할 거예요 막 이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응이잖아 아 근데 페이셜이 안 되네요 뒤져... 이거 레전드 잘생긴 아바타가 끼고 아주 감이 다 뒤졌구나 준씨가 타당자 만져 바로니 아닙니다 아 진짜 나 듣고 내기를 의심했어 왕파거님이 저런 말을 해가지고 여기 여기 이제 권민님 장면 나와 어? 야! 말하라고! 이씨! 감동 안 하실 거죠? 아니요? 민나 맞다